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저희 탈북 모자가 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처음으로 돈을 벌어봤을 때 느낀 소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알바 같은 걸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 처음으로 딱 열심히 일해서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에 따른 보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네, 없지. 정말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도 없고 뭐 가능이 밥도 뭐 없어서 못 먹는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일해서 또 그에 따른 보상으로 딱 돈을 받았을 때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알바를 했잖아. 알바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거 받을 때도 있고 또 매일 이렇게 받을 때도 있었어. 일당으로. 제일 그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렇게 좀 앞에 나오면 동네 할머니 순댓국집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그때 그 주말에 카운터를 보게 됐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8만 원을 받았다. 근데 이틀 해가지고 16만 원을 받았는데 야, 그 느낌이 묘하더라고. 그치. 그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알바하고 받은 돈이니까 그때 느낌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북한에서 정말 억척스럽게 처녀 때는, 아가씨 때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결국 장사하면서 집을 먹여 살리느라 했지만, 장사를 해도 뭐 이런 북한 돈을 소위 똥풀이라 하잖아, 똥풀. 손이, 돈이 다 너덜너덜해서 그거 깊고 깊고 기워가지고, 그 너덜너덜한 돈을 이렇게 그 종이에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할때 보면 어떨 때는 장사꾼들이 돈이 한쪽 기대기가 없다고 이건 안 맞아, 받겠다면 맞아. 아우 뭐 이러면서 막그 다투면서 받아라 안 받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 벌던 그런 돈이었는데 그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바해가지고 받은 돈은 그 신사임당 종이 재질도 차원이 다른 종이 그래 받았을 때 봉투에 넣고 받았을 때 특별한 기분이 들은 것 같아. 아, 이게 내가 일한 대가구나. 너무 소중했고, 그때는 너무 소중했고, 와, 정말 정확하게 딱 받았으니까. 아,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돈을 받는다.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처음으로 알바하고 받았던 돈이 아주 특별한 날로 지금 생각되고 있어. 네, 맞아요. 이게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에 따른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지금 여기서 몇 년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솔직히 뭐한달 먹고 살려면 하루 이틀만 일해도 쌀밥은 충분히 먹으시고. 쌀밥은 네. 먹지. 근데 북한에서는 정말 1년 내내 일해도 정말 옥수수 밥도 없어서 못 먹으니까 너무 이게 북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그 제가 아마추어 때는 제가 돈을 지불하고 시합을 떴잖아요. 아, 그랬지. 제가 막 경험을 쌓고 막 실력을 키워가지고 처음으로 돈 받는 시합을 전라도 강주에서 시합했잖아요. 해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받은 수당이 1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되게 뜻깊은 거였거든요. 몇년 동안 아마추어 시합 때는 제가 돈을 지불하고 시합 나가다가 처음으로 제 몸값을 받는 거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옷 사드린 거 기억나요? 맞아. 가디건 샀어. 네. 그래가지고 입고 또 인증 샷도 네, 찍고. 맞아요. 근데 그게 좀더 좋은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강주에서 또 이게 서울까지 영인까지 휘발유 올라오는 값을 또 네가 더 내야 되니까. 올라오는 또그 비용이 있어가지고 이 남는 게딱 4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엄마한테 야, 참 이게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갖고 4만 원짜리 가디건을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정말 뜻깊은 거 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가디건밖에 선물 못해. 아유, 큰 거야. 뭐, 3만 원짜리라 해도 엄마한테는 뭐, 몇백만 짜리보다 더 소중하고. 제가 아직도 입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진짜 처음으로 자기가 그 벌어서 받은 첫그 돈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3만 원짜리를 엄마 3만 원짜리밖에 못 샀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심정이 정말 너무 대견했고,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첫돈 받아가지고 엄마 선물까지 챙기는 거 보니까 다 컸구나 하면서 제가 그 가디건 너무 소중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게 파이트머니고, 일단은 그리고 네가 알바를 많이 했었잖아. 그때 알바를 해서 네가 엄마 기억에는 그때 그뭐한 열흘 동안 알바해서 네가 한뭐 돈을 뭐한 몇십만 정도 이렇게 알바비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왔던 기억이나 엄마 뭐 가지고 싶은 게 없냐. 그때 한번 소감 엄마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어.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제가 선수부를 나가려고 학기 끝나고 대중교통으로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통카드 그때는 챙기고 다녔었거든요. 교통카드를 충전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충전할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충전할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체육관에 갈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 형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교통카드가 돈이 없어서 좀 며칠 동안 좀 막노동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해서
한 저녁 5시에서 6시에 끝나요. 근데 또 야간까지 하면 그 수당이 또 플러스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막 15만씩 해가지고 열흘 동안 벌어서 교통비를 쓰고 또 엄마한테 또 선물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땠어? 한 번에 받은 거야? 그렇죠. 모았다가 한 번에 그한 받았어요. 번에 그 동봉투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막노동이라는 게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고 또 정말 쉬는 시간도 없어요. 정말 힘들게 돈을 벌었지만 되게 뿌듯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대가를 고스란히 받았으니까 그 대가에 대한 그 보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받는 순간에는 힘듦이 다 사라질 것 같아. 맞아요. 되게 보상의 심리라고 해서 맞아요. 나 정말 열심히 보상을 받았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북한이랑 비교 안할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뼈 빠지게도 그냥 무상 노동을 하니까 그게 대가란 걸 전혀 집을 못 받고 그래도 대가 없다고 일안 나가면 나쁜 놈이라고 잡아가고 하니까 맞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그게 비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저희가 그 특별하게 그첫 월급이나 알바에서 받은 그날의 그 돈은 특별하게 기억날 수밖에 없고 특별하게 맞아요.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보름 일하면서 돈을 받아봐야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알겠는데 이 한국에 와서 그 느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일했다. 생각해보면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때는 그 억울한 것도 몰랐잖아요. 몰랐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남한에 와서 이제처럼 너무 힘들게 했어, 일을. 근데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돈 봉투를 받을 때 그게 다 사라지면서 내가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100%다 받은 거잖아. 그러면 그게 보상의 심리가 되면서 힘든 게다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일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이게 돈 버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당연하지. 얼마나 힘든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뭐 100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얼마나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쓰는가가. 지금도 제가 생활 패턴이 항상 뭐 얼마를 벌든 항상 적금을 무조건 넣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항상 조금씩 적금하면서 사는데 정말 벌긴 힘들고 쓰기는 쉽다 이런 말이 그냥 개난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돈을 맞아요. 벌어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도 아들 덕에 제가 혹시 엄마가 병원 갈 때면 갑자기 예의치 않은 검사가 할때 있어. 이번에도 엄마가 이석증 때문에 병행 검사를 받았잖아. 그때 제가 누군데 손 내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면 아들이 진짜 비상금도 그때는 털어서 엄마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면 돈 벌기도 힘들지만 또 저희 같은 특히 북한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벌었을 때그 대가를 받을 때는 그 힘듦이 사라지고 더 열심히 하면 또더 많이 받는다는 심리가 생기고 근데 그것도 처음하고 지금은 또 달라지더라고. 사람은 맞아요, 항상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순간순간 적응하는 게 그게 금방금방 적응하면서 지금은 일하고 받아도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내가 당연히 대가를 받는 걸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당연하게 받는다 생각 처음에는 정말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랬는데 딱 받았어. 신사임당을 몇장 받았어.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북한에서 일하면서 그 착취 받고 그냥 그 단체 집단적인 그 노동에 강요당해서 일을 하고 돈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눈치 살살 보면 일하고 눈치 맞아요. 노름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농사일할 때도 뭐 대가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집단적으로 하고 내가 자보다 많이 해도 똑같이 뭐 주는 건 물론 없지만 똑같이 평가받고 하니까 눈치 살살 보고 정말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눈이 노래서 요래 보고 저래 보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티가 나. 혹시 짝을 모아서 일할 때가 있어. 맞아, 농촌인 맞아. 경우는 짝을 모아서 산에 가서 뭐 이런 방풍장 나무를 한다든지 뭐 나무를 할 때는 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누구도 가기 싫은 거야. 눈치 보니까. 눈치 보니까 너랑 찌다고. 근데 그 사람도 나만에 왔다면 눈치 볼 일이 없지. 그럼요, 자기가 한 그럼요. 것만큼 돈을 주니까 그럼요. 그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근데 어찌 보면 거잖아요. 그게 현명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상도 못 받는데 할 필요 있겠냐 이런 근데 그 생각이겠죠. 사람 입장에서는 맞지만 또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 꼴보기 싫은 그렇지, 사람이지. 그렇지. 인간관계는 0이고 0점이고 자기 몸 아끼는 데는 곳이야. 뭐 자기가 뭐 힘들 수가 하니까 100점 뭐 만점이네. 못 먹는 세상에서 힘들 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뭐뭐 기운 빠질 일은 그런 힘은 저축하겠지. 일하면서 또 부딪히고 또 정말 저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처음에. 맞아. 그래서 다양한 쪽에서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적응하면서 일단 다양한 쪽에서 일도 해보고 또 사장님한테 혼나도 보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탈북민들이 또 성장하는 것 같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딱 처음으로 딱 월급 받고 처음으로 돈을 받았을 때그 느낌은 그 느낌은 아주 특별한. 정말 아주 저희한테는 정말 특별한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네, 오늘은 또 저랑 엄마가
북한에선 정말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엄마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해도 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보상이 없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또 노동의 대가를 받고 또 느낀 또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